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영광 한우 농장에서 접수된 럼피스킨 의심 신고가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2일 영광군 홍농읍의 한 한우 농장소에서 피부 결절이 확인돼 두 차례 정밀 검사를 실시했는데 럼피스킨이 아닌 백신을 접종한 뒤 나타나는 반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세 번째 의심 신고가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농장의 살처분 조치는 취소됐고 인근 농장에 걸렸던 이동 제한도 해제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전라남도가 차단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숙박업과 기숙사 등 빈대 발생 우려가 높은 대상 시설 17,000여 곳에서 침구 위생과 빈대 흔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22개 시군 보건소에 빈대 상담 전화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에서는 빈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목포시의회는 각 위원회별로 서류식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일부터는 회의식 감사를 벌이고 오는 21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목포시의회는 올 한 해 목포시 행정 전반에 걸쳐 점검해보고 허술하거나 미비한 점은 개선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전라남도 협의회가 광주 민간 군공항 무안국제공항 통합 이전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무안군도 편견을 내려놓고 전라남도 그리고 군민과 소통해야 한다며 도민 모두의 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와 도민 화합, 전남 미래 발전을 염원한다면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는 도서 지역 수험생에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도초고와 하이고, 조도고 등 도내 6개 학교 수험생 108명과 인솔교사 10명입니다. 도서 지역 수험생들은 예비 소집일인 내일 여객선 등으로 시험지구인 목포와 여수, 해남에 도착할 예정인 가운데 기상 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해경 경비정이 투입됩니다. 전남 관광재단과 목포과학대가 청년 관광문화 상생형 공동 프로젝트로 관광을 통한 청년이 살기 좋은 전남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목포과학대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대학 교육과 전라남도의 정책을 연결해 교육에서 취창업, 지역 기관과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청년 정착형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목포시 석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